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은 그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눅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를 범하든 또 하나님을 떠나든 어리석은 인생을 살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환난과 태풍의 바람, 바다의 광풍이 잠잠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 광풍이 휘몰아치는 세상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시면 남쪽에 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 계시고 또 모압으로 내려가면 모압에 계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니까요,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가 있사오리까?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이 땅에 없다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그곳에 흥함이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과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그대로 옛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는데 그걸 말씀해서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새 사람 됩니다. 예수 믿어야 옛사람이 변화되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니고데모처럼 소가성 여인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주인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잘못되면 재판받아서 곤장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여섯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 떠낸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 주어다 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항상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나중은 낮은 것을 주고는 이 집은 낮은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한 영생 영원한 그 하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얻은 것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 이게 얼마나 인생이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감격 또 행복 기쁨 소망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2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선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필라델피아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필라델피아는 저주받을 도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음이 아니면 흑암의 저주와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에 두 눈이 빠지고 두 아들은 죽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천국의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들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백인 여자 또 백인 또 흑인 스페니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감격이요 기쁨이요 복이지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과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다운타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도시가 새로운 도시 부흥하는 도시 미국 전역에서 필라델피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죄악으로 멸망하는 사람 없도록 필라델피아 도시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예, 오늘 이 시간
예, 5시 30분에 인터넷 복음 방송으로 제가 왔습니다. 한 생명 천하와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 보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거 한 생명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서 버림받고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시고 채찍으로 온몸은 찢어지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이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부활의 생명을 얻고 복음이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찌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 위에 살다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새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80년, 100년 이 땅 위에 살다가 모세가 말한 대로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주시는 은혜, 첫째는 제사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오늘 함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